명수품. 오늘 시사박 영어 1과 같이 진행하자. 알겠지? 시사박 1과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내용이 길어. 그게 좀 짜증나. 그래서 해석 점검 같이 해보면서 무브 포인트도 점검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해석 연습은 해석 연습이고 필기는 옆에 해야 된다. 양대문 펼쳐놓고 거기다 필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아니? 같이 볼게. 같이 보면 Dear Teens Today에서 I keep having dream 돼 있는데, 여기 같이 보자. 주어가 keep이잖아, 그렇지? 주어가 keep인데 keep 다음에 ing 와가지고 이거 동명사인 거는 혹시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I가 주어고 맞지? 그 다음에 keep이 동사인데 keep이 동사 다음에 ing 온 게 지금 동명사 ing 온 거 맞지? 맞나요? 이렇게 왔습니까? 나는 유지했다, 가지는 것을, 꿈을, 뭐에 대해서 about getting chased or taking 되는데 여기서 망설인다고. 자, 이게 왜 문제냐면은 우리 get이 뜻이 뭔지 아나? 여기서 자, 우리 요거 좀 적어 놓을래? 뭐냐면 2형식 get이에요. 2형식 get 해서 우리 2형식 동사들이 있어요. 2형식 동사들 뭐가 있냐면 2형식 동사에는 총 9개. go, get, come, run, turn, fall, grow, keep, stay, remain, leave. 자, 이렇게 2형식 동사들이 있어. 알겠지? 얘들 전부 다 뜻이 뭔 줄 아나? 되다. 되다. 뒤에 뭐가 나오냐, 항상.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뭐냐면, 보어. 2형식 동사는 이런 종류가 있어. 2형식 동사는. 이해가 아니? 이 2형식 동사들 중에서 뭐가 있어, 지금? get이 있지. 맞지? 네. get이 있지? 이 2형식 get은 뜻이 뭐냐면 되다. 되다. 알겠지? 그러니까 되었다야 사실. 근데 지금 이것을 about 나왔으니까 전치사지. 맞지? 전치사에다가 플러스 왔으니까 이것도 뭐겠니 당연히 ing? 동명사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돼야 되지. 나는 유지했다. 가지는 것을, 꿈을. 맞지? 뭐에 대해서?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chased. chase가 원래 원형이 chase 해서 추적하다, 쫓다라는 뜻을 가지죠. 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나? 쫓는 것이 아니라, 자, 봐봐. chased라고 나와있죠. 이거 pp형 되잖아. 맞지? 그래서, 뭐에 대해서 되는 것에 대해서 쫓기게 말이죠. 또는, 자, 이거 ing 동명사 또 나와요. 맞죠? 또는, 가지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맞나? 네. 테스트를 답을 한 다음에 where 나왔죠? 이 테스트가 뭔지를 꾸며주는 것이죠. 자,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관계부사. 그렇지. 우리 했던 거지, 맞지? 네. 관계부사죠, 맞지? 여기서부터. 뭔데? 꾸며주네요. 어떻게? 앞에 있는 테스트를 꾸며주겠지. 형접의 관계부사인 거, 이거 기억나죠? 네. 형접의 관계부사인 거 기억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어떠한 답도를 되지. 이해되나 여기까지? 네. 이해가나? 다음 볼게. 보면은 I often, 나는 종종 뭐예요? 일어나요. In a cold sweat 해서 cold sweat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식은땀. 그러니까 sweat가 땀이거든? 네. 근데 cold가 차가운 거잖아. 그러니까 막 더워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추운데도 땀이 나는 거라 해서 식은땀인 거. 나는 일어나요. 식은 땀을 흘린 채로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맞지? 한밤중에. On some morning에서 몇몇 아침에. 맞지? 어느 아침에 나는 느껴요. 매우 피곤하다고. 자, 요거 좀 체크 좀 해놓을까? 특히 중요하거든. 어디 부분이냐면 요 부분.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 이게. 요거 좀 체크 좀 해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쏘대 꿈은 되는 거야. 쏘대 꿈. 자, 이게 쏘대 꿈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I feel so tired 했잖아. 나는 느낀다고. 어떻게? 매우 피곤하다. 맞지? 이거 형태가 이렇게 생겼지. 우리 쏘대 꿈은 항상 이렇게 so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오고 맞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then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얘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나? 너무 너무 화다.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뭐는 뒤에 나오는 주어는 이거지. 네. 맞나?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는 해서 이거지. 그래서 누구는 뭐지? 뭐뭐한다 이렇게.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래 되지. 네. 이해가니? 생각하지 못했다. I will be able to lift. 해서 lift는 들어올리다잖아. 맞지? 내가 들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내 발을. 이래 되지. 맞지? 그 다음에 What's wrong with me? 뭐가 문제냐? 도와줘. 이렇게 되죠. 이해가니? 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부분 중요합니다. 밑줄 전화한 거 알겠지? 그리고 이 관계부사 where. 요거 좀 체크 좀 잘해놔라. 알겠지? 관계부사 where. 요거 체크해놓고. 이 where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쌤이 시험 칠 때 뭐랑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위치랑 비교를 많이 해요. 알겠죠? 그래서 vs에서 어쩌거나 위치랑 비교 많이 하죠. 요거 체크해놓으세요. 알겠죠? 위치랑 비교 많이 하니까 체크해놓으세요. 한국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올리면 이 위치랑 비교하는 거 꼭 체크해놔. 알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봅시다. 다음 페이지. Dear 어쩌어쩌게 있죠. 맞죠? 자, 이제 답장을 쓰는 거지. 앞에가 편지 쓴 거고, 그죠? 뒤에는 이제 답장을 쓰는 건데, 위부터 보면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좋은 뉴스도 나쁜 뉴스도 너를 위해서. 맞지? 좋은 뉴스는, 자, 웃긴 거 봐봐. 나 봐봐. 좋은 뉴스는 해서 주어지, 이거. 맞지? 근데 뉴스에 멈췄는데, S 붙였지 않아? 근데 뒤에 동사는 뭐야? 웃기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복수형이잖아. 뉴스즈, 뉴스즈 하니까 이거 복수형인데 왜 뒤에는 이 썼을까? 이거 생각 잘해야 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굿뉴스 자체가 그냥 단수야. 알겠어? 그래서 이즈를 쓰는 게 맞습니다. 요거 유념해 두세요. 알겠죠? 좋은 소식은 is that. 자, 요거 많이 했던 구조지. 우리 구문독해 파트 10에서 많이 한 거야. 주어 나오고, 알겠지?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난 다음에 대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많이 했던 구분이죠. 이런 구문에서는 해석, 이런 구문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별로 복잡한 게 아니었었어요. 누구는, 맞지? 누구는 뒤에 주어가 동사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사실 좋은 소식은 대절 뒤에 네가 don't sound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 감이? 그렇게 해석해줬나? 아니요. 어떻게 해석했니? 틀린 거 고쳐라. 알겠지? 지금 바로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맞지? 내가 봐도 뭔가 지금 해석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네가 들리지 않는 것이다. 뭐처럼 like you are ill. 네가 아픈 것처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편지 쓴 애가 뭐라고 했냐면 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적어뒀지 않냐?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요. 좋은 소식은 네가 그렇게 아픈 것처럼 들리진 않아. 아픈 거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지? 좋은 소식은 네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픈 것처럼. 그리고 나쁜 소식은 똑같이 나오죠. 맞지? 나쁜 소식은 that it is highly. 그것이 매우 매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매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거 봐봐. 이 대절 당연히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이건 무슨 접속사야? 명사. 그렇지. 명접이지. 맞지? 마찬가지야. 여기 또 bad news is 해서 여기 또 뒤에 명접이지. 네. 그럼 it is higher likely that 해서 이 that도 뭐야? 명접인 거. 알겠죠?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최고의 나쁜 뉴스, 나쁜 소식은 뭐냐면 그것이 매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뭐가? 너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이 되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네가 야, 다 아픈 건 아니고 나쁜 소식은 그래도 네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됐나요? 계속 볼게. 비록 the word stress 그 단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뭐 하지만 가져올지라도 맞죠? 자, 이거 단수 취급하는 거 눈여겨봐 두세요.
가져올지라도 뭐를 어떤 이미지들을 맞지? Of tired adults 피곤한 성인들 스트레스 가면 그런 느낌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럴지라도 많은 10대들은 또한 뭐한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부터 맞지? 종종 뭐 하는 것 없이 자 전치사 without 나왔네요. 전치사 나오고 그 다음에 knowing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전치사 다음에 ing니까 동명사 ing죠. 맞지? 근데 자 요거 좀 눈여겨봐둘 것은 아는 것 없이 했잖아. 근데 뒤에 that 나왔지. 자, 질문 대답해 명사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내가 그렇게 얘기할까봐 물어보는 거야. 동명사 ing는 물론 명사 역할을 하고 있지. 근데 이 동명사를 꾸며주는 접속사는 없어.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나 봐봐. 동사의 뜻을 담고 있잖아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형태를 억지로 명사로 바꾸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를 꾸며주는 접속사는 올 수 없어. 그래서 사실 that 앞에는 명사가 없는 거. 알겠지? 네. 그러면 이거는 명접인 거야. 이해가 되 무슨 말인지. 근데 자 질문 명사절 접속사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명접 what이랑 that 구분해야 된다고 했지. 근데 우리가 좀 알아둘 것은 명접 what과 명접 that을 구분했을 때 what 뒤에는 불완전하잖아. 근데 that 뒤에는 완전하고 근데 지금 상황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that이 왔는데 뒤에 they do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이었어. 그럼 이러면 되면 안 돼? 안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that 자리에 one 넣는 거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이건 that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왜 맞냐면 이 do가 뭐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아니야. 이거 뭐냐면 대신하는 동사야.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대동사라고 하지. 맞지? 대신하는 동사인데 그럼 이 do가 대신하는 동사는 도대체 뭘까? 그렇지. 여기서 사실 원래는 뭐라 써야 돼? 원래 쓰는 것처럼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They suffer from a high level stress. 네. 맞지? 그게 두인 거야. 그렇게 따지면 완전한 거지. 근데 이게 대신하는 동사로 쓴 거다 보니까 두만 달라오니까는 마치 불완전해 보이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네. 별표 쳐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체크 꼭 해놔. 알겠지? 네. 다음 계속 갈게. At least 내리는데 조금만 내려서 볼게. At least 보면 적어도라는 뜻이죠. 적어도 지금은 너는 알고 있다. 맞지? That 나왔는데 당연히 무슨 접속사일까? 그렇지 맞지? 이건 뭐 반복이지 이제? 뒤에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완전. 그렇지. 너는 알고 있다. 네가 있다는 것을 스트레스 밑에. 맞지? 그리고 그것은 매우 큰 걸음이다. 앞으로. 왜냐하면 오직 너만. 자, 그 다음에 가로쳐놔라 이거. 알겠지? No one else 돼 있는 거 있지? 나 이거 가로쳐놓으세요. 이거 중요한 요소 아니죠? 맞죠? 오직 너만 뭐 할 수 있다고 통제를 할 수가 있다고 너의 스트레스 수준을. 하지만 자 여기 부분 하지만 뒤에 부분 조금 의심스럽지 맞지? 네. 하지만 또 여기도 가르쳐 나오세요. 하지만 뭐 하기 위해서 to wisely. 자 이거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but 앞에서 잘린 거야. 알겠지? 새롭게 문장이 시작하는 거야. 그럼 사실 to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온 거예요. to wisely manage가 to 부정사인 거야. 그럼 manage 뒤에 동사 있냐?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하기 위해서지. 맞죠? 뭐 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너의 스트레스를 맞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You need to have 뭐 할 필요가 있다? 너는 가져야만 하는 거죠. 좋은 이해를 그 이슈에 대해서 맞지? 주제에 대해서 됐니? 그 다음에 to 부정사도 help 나왔는데 똑같은 상황이지 맞지? 똑같이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지었지. 돕기 위해서 너를 with that 그것과 함께. 자 여기서 대신 뭘까? 그거 좋은 이해?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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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이해 맞습니다. 알겠죠?
좋은 이해와 함께, 맞지? 그걸 돕기 위해서 10대들은 오늘날 그 Teens Today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죠. 뭐를 되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는 대화를 어디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관리에 대해서, 뭐에? 의사선생님이랑 함께, 맞지? 근데 봐봐, 주어 나왔지? 이거 아이가 동사 해보자. 네. 그 다음에 informative talk, 이게 목적어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with a doctor까지 해서 문장 끝났지? 근데 specializing 나왔잖아. 얘는 뭘까? 닥터를 꾸며주는 거? 응, 닥터를 꾸며주는 거는 잘했어요. 그럼 뭘까? ing지. 네. 비동사 없지. 이거 뭐야? 현재 분사. 현재 분사 ing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나?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냐면 specialize의 원래 뜻을 알아야지. specialize 원래 뜻이 뭘까? 전공하다. 오케이, 그러면 뭐 하고 있는? 전공하고 있는 뭐를? 정신건강을. 이해되나? 다음 as the saying goes 에서 뭐 말이 가듯이, 그러니까 말하듯이 이 말이죠. Know your enemy. 자, 이거 명언 나오는 거죠. 맞지? 알아라 너의 적을. 그러면 너는 싸울 것이다. 더 잘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승백승, 그 얘기지.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갈게. 네. 오케이. 보자. 그 다음에 What is the first thing? 돼 있는데 첫 번째 것이 뭐야? 무엇인가요? 첫 번째 것이 네가 알아야만 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돼 있잖아. 네. 자, 이거 주제요지 제목 문제로 나온다면 여기 부분은 스트레스야, 핵심 소재가. 이건 알겠지? 스트레스부터 볼게. 그러면 너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자, 체크 좀 하면서 보자. 너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이해할 필요가 있지? 근데 대시 나왔는데 대답에 명사 없으니까 당연히 명접이 되었지? 너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를? 스트레스가 뭐가 아니라고?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평범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평범한 반응이다. 그 다음에 대신 나왔지. 맞아요? 네. 당연히 뭐겠어요? 아, 이 that은 앞에 있는 명사가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접속사? 그렇지, 어째 형접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렇게 좋았지. 됐니? 네. 다음, 사실상 스트레스는 자연적인 경고 시스템이야. 어디에? 너의 뇌와 몸속에. 맞지? 그 다음에 요거 보이는 거, 요거 형광펜 체크를 꼭 해놓으세요. going back 돼 있는데 내가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해 줄게. 알겠지? 첫 번째는 뭐냐면 쉼표가 나왔고, 맞지? 쉼표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ing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이 충족되냐면 뒤에 동사 없음. 요 세 가지 조건, 쉼표 나오고 ing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없어. 이건 빼박 현재 분사. 알겠지? 자주 파악할 수 있는 유형이다. 자주. 요거 이해하나? 그럼 사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말이지. 어디로? 원시 시대로. 아,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과거부터 발전시켜 온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의 주제. 그래서 볼게. 이 비자발적인 반응 당연히 뭘 가리키는 걸까? 이거 스트레스 아니라고. 이게 그냥 스트레스야. 스트레스지 맞지? 이 비자발적인 반응은 뭐 했어요? 발전을 했죠. 우리의 조상들에서. 맞지? As a way,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기 위한 그 조상들을 포식자로부터 그리고 다른 위협으로부터. 그래서 자, 동사 원형 맨 앞에 나왔으니까 명령문 이제. 네. 상상을 해봐라. 맞지? 상상해봐라. 자, 그 다음에 대절 생략되어 있는 거 참고해 두십시오. 알겠죠? 여기 이미지 바로 다음에 대절 생략되어 있죠? 왜냐면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오니까. 맞지? 그래서 생각해봐라, 상상해봐라. 네가 뭐 한다고? 만났다고. 뭐를? 타이거를 정글에서. 너는 뭐 해야만 한대? 싸워야만 하지.
그 타이거랑. 또는 뭐 해야 할 때? 또는 달려가야 되지. 빨리 뭐 하려고? 구하려고. 네 생명을, 맞지? 그래서 너의 몸은 turns, 바뀌었죠. It's emergency system. 그것의 응급 또는 위급 상황으로. 자, 이거 똑같아, 봐봐. 똑같아. 쉼표 나왔어, 안 나왔어, 뒤에? 체크하자. 쉼표 나왔고, ing 나왔어. 질문. 뒤에 동사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대절 안에 동사 말고는 없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releasing도 당연히 뭐겠어? 무슨 분사? 현재 분사. 공식이다, 진짜. 쉼표, ing, 뒤에 동사 없음. 알겠지? 현재 분사. 시험에서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고급 포인트는, 자, 여기에 과거 분사는 절대 쓸 수 없어요. 생각을 해봐. 여기 과거분사 만약에 release가 썼어. released 썼어. 자, 될까 안 될까? 안 왜 안 되는데 그러면 설명해 볼래? 자, 보통 요 위치에 오잖아. 네. 그러면 이 release, 원래 release가 뜻이 뭐야? 그냥 release. 방출하다잖아. 그러니까 누가 방출하는 거야? 얘가 앞에 있는 emergency system이. 네. 맞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봐. 위급 상황이 또는 위급 시스템이 방출돼? 아니 방출해? 방출해요. 하지,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맞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배출하는 거, 자, 아까 위에 going back도 잠깐 볼까? going back, 현관펜 체크해놓은 거 잠깐 보면 너의 뇌와 몸 속에 있는 알람 시스템이라고 했잖아, 맞지? 네. 맞지? 자, 그럼 그 알람 시스템이 거슬러 올라가나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졌나? 이게 이상하지, 맞지? 자, 누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알람 시스템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사 밑에 릴리징도 마찬가지. 이해가? 네. 조금 어렵게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묻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일부러 체크해주는 거고, 이 정도는 형태를 좀 눈에 익혀놓으면 좋아. 일과에 그거 밑줄, 그러니까 내가 분사 좀 눈여겨봐도 있고 밑줄 치는 거 얼마 안 돼. 몇 개 안 돼? 아니, 몇 개 안 된다니까? 일괄을 통틀어서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좀 외워놓는 게 좋아. 알겠지? 자, 다시. 배출하면서, 맞지? 어디로? 혈액 속으로 뭐를? 호르몬을. 알겠지? 배출하면서 혈액 속으로 호르몬을. 자, 근데 호르몬 나오고 대절 나왔지? 네. 무슨 말이겠나? 무슨 접속사겠나? 형접이지. 앞에 명사가 나왔잖아. 호르몬즈라고 명사가 나오고 그게 뭐냐면이잖아. 맞지? 그 호르몬들이 뭐냐면이죠. 그게 뭐냐면 스피드업 해서 속도를 내는 너의 심장 박동을. 자, 근데 봐봐. 아직 대절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아직 대절 아니에요. 대절 안에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첫 번째 동사가 뭔데? 스피드죠. 맞죠? 첫 번째 동사가 스피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도 뭐야? 인크리즈지. 맞지? 속도를 내는 너의 심장 박동을, 그리고 증가시키는 너의 혈압을, 그리고 부스트, 끌어올리는 너의 에너지를, 그리고 뭐하는? 준비를 시키는 네가 대처하도록 그 문제를. 끝.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호르몬 꾸며주는 스피드, 인크리즈, 부스트, 프리페어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체크 좀 해놓읍시다. 알겠죠?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동사만 딱 체크하는 줄 아나? 자, 질문.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냐면 이런 부분을 내요. 프리페어 있지? 네. 이런 거 딱 집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prepare ring 이렇게. 스펠링 틀렸네. prepare 이렇게. 틀릴까 맞을까? 틀려. 왜 틀릴까? 동사가 와야 되는데. 자, 이 병렬 구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 병렬 구조는 같은 애들끼리 되지. 네. 동사는 뭐끼리? 동사끼리. 동명사는 뭐끼리? 동명사끼리.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그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동사랑 ing랑 연결되는 거 말이 돼 안 돼? 네. 안 되는 거야. 끼리끼리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preparing 말고 prepared 이렇게 했어. 네. 왜 안 될까? 병렬 구조를 다 똑같아야 돼요. 형태가. 그럼 과거 시제 동사는 안 돼? 왜? 현재. 자, 다 스피드도 그렇고 인크리즈도 그렇고 부스트도 그렇고 전부 다 현재 썼지. 근데 프리페어만 과거 시제? 안 되는 거지. 똑같은 주제인데, 똑같은 주어인데.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알아 넣으세요. 알겠지?
됐지? 다음 내려갈게요. expert 해서 전문가들은 뭐 한다? 부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데?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했지. 자, 질문 this가 뭔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this가 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어 한 개로 나오지 않아. 네. 개념이지. 네. 이게 뭘까? 그거 앞에 말한 거 속도를 올리고. 아니야, 잡아봐. 이 디스가 뭔지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그래. 자, 디스의 의미는 뭐냐면 위협을 감지하잖아. 네. 그럼 뭐 해야 돼? 위협 딱 봤어. 우리 뭐 해야 돼? 위에서 뭐라고 설명했지? 싸울지, 네. 도망칠지, 아. 판단해야 되지. 거기다가 뭐도 오니? 위급 상황으로 전환한다 그랬지. 아, 네네. 맞아, 아니야? 네.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는데? 그러면, 알겠지. 이해가나? 네. 그래. 위협을 감지하면 싸울지, 도망칠지 판단하거나, 그리고 위급 상황으로 전환을 하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고 호르몬이 나오고 그게 디스야. 사실 그게 디스인가? 이해가니? 이렇게? 봤어? 다음 볼게. 그러면은 휴먼 레이스부터 보면은 자, 레이스는 여기서 경주 아닙니다. 인류죠, 인류. 인류는 could not have survived, 생존할 수 없어 왔다. 그것의 초기에 거친 자연 환경 속에서 뭐 없이 그거 없이 돼 있죠. 그건 당연히 보면 이거 호르몬 나오는 거. Fight or flight response. 하다 변환이다. 알겠지? Fight or flight. 여기서 fight가 싸우는 거고 flight는 도망치는 거. 뜻이 싸울래 도망칠래 반해. 알겠지? 그걸 말하는 거. 이거 없었으면 우린 다 죽었다 이 말이지. 이해가니? 네. 넘어갈게요. 다음 봅시다. 다음 보면은 no부터 시작하죠. 맞죠? no 했는데 그 위에 일단 질문이 좀 중요하지. 스트레스가 항상 나쁘냐. 맞지? 근데 스트레스가 나쁘지 않다는 거냐 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스트레스가 뭔가 생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얘기였잖아. 네. 그리고 지금 부분은 그러면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네요 하니까는 근데 꼭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지. Little stress에서 조금의 스트레스는 맞지? 조금의 스트레스는 이제 essential 필수적이라고 하죠. 맞죠? 필수적이다. 뭐 하는데? To push 밀어붙이기 위해서 너를 get things done 해서 여기서 get은 우리 5형식 동사 중에서도 준사역 동사를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목적어인 things 맞지? 목적어 things 나오고 done이 목적격 보호인 거예요. 근데 목적격 보호에 뭐가 온 거냐면 done이라고 해서 pp가 온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된 거지. 다시 밀어붙이기 위해서 너를 하도록 어떤 것이 마무리되게.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니는 해석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게 하는데 했지 맞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마무리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쓰지. It's done. I'm done. 이렇게 하는 게 끝난 거야. 마무리된 거고. 그 다음 보면 It prepares에서 주어 나오죠. 맞죠? 그것은 뭐 해준다? 준비를 시켜줍니다. 너를 되지 맞지? 뭐 하도록 만나도록 되게 힘든 상황을 뭐와 함께 초점과 힘과 그리고 경계심과 함께 되지 맞지? 네. 여기서 it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 아니죠? 아까 문장 맨 앞에 네. 맞지? 다 보면 스트레스 없이는 너는 뭐 할 것이다? 아마 할 모을 수가
없었을 것이죠. 뭐를? 충분한 에너지를 직면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그리고 자, 이거 투 부정사가 투 미트 나왔지? 투 페이스가 나왔었잖아? 이거 똑같이 미트도 똑같은 거고 어치브도 똑같은 거지? 만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그리고 맞추기 위해서 마감 기한을,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을 했지. 다 투 부정사라서 투 페이스, 투 미트, 투 어치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내려가 되겠어요? 하니까 항상 안 나쁜 거네요 하니까는 쪽 적당한 스트레스는 괜찮습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지? 다음. 왜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스트레스가 큰 문제라고. 맞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문제는 돼 있는데 time, 시간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have changed,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지? 당연히 동사 이거 현재 완료 써있죠. 시간이 바뀌었다는 거고,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맞지? 스트레스 반응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똑같이, 맞지? 쉽게 말해서 시대는 바뀌었지. 지금 원시 시대 아니잖아. 맞지? 근데 스트레스는 그때 느끼는 스트레스나 지금 느끼는 스트레스나 그거 비슷하거든. 그다 보자. 스트레스 호르몬즈가 주어예요.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burn, 뭐한다? 타버린대. 사라진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사라지고 타버린데 when you get rid of 해서 네가 뭐 했을 때 get rid of, 제거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의 근원을, 맞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근원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맞지? 뿌리를 뽑으면 되는 거지. 오랜 옛날로 돌아가면 it was a matter 돼 있는데 여기 해석 유의하는 거 체크 좀 해봅시다. 여기서 참고, matter는 문제란 뜻이거든. 막 그런 거 있지. 우리 예를 들면, 아,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 중리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할 때 그 matter이 문제.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는 문제이다. 뭐 하거나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문제이다. 죽거나 사는 것을. 이해가지? 요거 한글 어감도 내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 해석할 때 유의하세요. 매러를 보통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중요하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것은 죽거나 사는 것의 문제인 거. 이해가니? 그리고 crisis, 위기는 여기서 came to 돼 있는데 요거 좀 체크해놓을까? came to 밑줄만 전화라 알겠지? came to는 우리가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해석할 때 참고하세요. 알겠죠? 근데 끝이 된 거니까, 맞지? 위기가 끝난 거지. 알겠지? 위기는 끝난다. 하지만 체크합시다. 방금 however 체크해놓고 접속사니까 꼭 체크해놔야죠. 접속사 거의 외워라 거의. 알겠지? 하나, 지금은 근데, 하지만 옛날에는 스트레스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호르몬이 나오고 경계를 하면 살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냥 물려 죽으면 죽지. 옛날 시대 말이야. 근데 지금은, 하지만 이제 지금 요즘 시대는, 하지만 many of your worries, 그래서 많은, 이게 주어죠. 많은 너의 걱정들은, 맞지? 너의 걱정들은 이제 뭐가 아니래? are not as instantly resolved 인데 요거 동그라미 현관펜으로 체크는 자 as 사실 동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are 미안 이게 나오네. are resolved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이게 동사예요. 근데 동사인데 무슨 동사야 심지어? 동태죠. 됐지? 해석해볼까? 하지만 지금은 많은 너의 걱정들은 즉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자, 근데 뒤에 이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 누가 뭐뭐 하는 만큼 또는 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근데 뒤에 보니까 they were 하고 끝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they were 해서 뒤에 생략돼 있는 거야. 앞에 나온 게 똑같이 나오니까 반복되는 게 싫어서 생략해 놓은 거지. 뭐가 생략돼 있겠니?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너의 걱정들은 지금은 막 즉시 해결되지 않아. 그것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에 해결되었던 것처럼 막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안 돼. 안 돼, 맞지? 그러니까 봐봐. 예전에 봐봐. 원시시대에 호랑이를 만났어. 네가 판단을 하겠지. 싸울래? 도망갈래? 도망갈래. 그 도망갔어. 근데 도망갔더니 살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상황에서 빨리 판단해가지고 하면 상황이 해결이 됐지. 아니면 죽던지. 맞지? 죽던지 살던지 빨아 나왔잖아. 근데 지금 요즘 시대에서는 이 걱정을 해도 네 지금 봐봐. 생각해봐. 예를 들어볼게. 뭐 그냥 지금 시점에서 뭐 대학 이렇게 돼있어. 지금 뭐 대학 가는 거 내가 지금 상황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걱정하고 뭐 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해결되나? 아니란 말이야. 이게 현대시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해결됐던 것만큼 해결 안 돼 지금은. When you used to bump. 그래서 네가 뭐 해왔을 때 자 used to 체크해 놓으세요. used to는 뭐뭐 하곤 하다란 뜻이죠. 마치 조동사처럼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을 가지죠. 그러면 네가 뭐뭐 하곤 했을 때처럼 bump는 마주치고 쾅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부딪히고는 했을 때처럼 누구를? 호랑이를. 그때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만큼 지금 즉각적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분 있지? 쌤은 좀 파란색으로 체크를 좀 해볼까? 여기 맞죠? 어? 파란색 있는데 그러면 여기 부분 있지? Now부터 여기 부분은 뭐가 가능하냐면 이 글 전체에서 흐름 삽입 문제 기억나니? 그러니까 요거 좀 적어놓을까? 쌤 이렇게 적어놓을게. 흐름 삽입 문제 변형 가능 중요. 알겠죠? 그러니까 흐름 삽입 문제 기억나? 문장 하나 똑 떼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겠니? 묻는 문제 있지. 그런 거 내게 딱 좋은 거야. 요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문제로 내기에 진짜 좋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왜냐면은 뭐 때문에 however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니? 네. 좀 안 보였었겠네. 좀 내려갈게. 좀 더. You might have an exam tomorrow. 해서 너는 가질지도 몰라 시험을 내일. 그리고 뭐를 가질지도 모르냐면 주어가 하나, 동사 하나인데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여러 개지. 체크해 볼게. 주어는 뭐였는데 you였지. 맞지? have가 동사였고 시험이 요거죠. 맞죠? 그리고 또 목적어 뭔데? assignment due죠. 과제죠. 맞죠? 마감 기한이 언제까지인? due the day after tomorrow. 그러니까 내일 모레지. 맞지? 내일 모레까지 기한인. 그 danger sign, 그 위험의 신호들은 거의 항상 자, are 항상 있어요. 맞죠? 위험의 신호들은.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다시 새롭게 주어지. stay, 머무릅니다. 어디 속에? 너의 몸 속에. 그리고 뭐 합니다? build up, 형성이 됩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동사 원형 둘 다 쓴 거 유념하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stay, build, 맞죠? 병렬 구조라서. 여기까지 이해 하나? blood에서 뭐는? 피는 맞지? 피는 뭐한다? 달려간대요. 너의 얼굴로. 자 봐봐. 피가 모든 피가 얼굴로 온대. 무슨 말이겠니? 얼굴로 피가 뭔데? 그게 무슨 말이겠니? 그러니까 얼굴이 벌개지는 거지. 막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야. 이해가니? 너의 뭐는? 너의 위장은 뭐한대? 멈춘대. 뭐하는 것을? 각동하는 것을. 맞지? 그리고 뭐한대? 너는 느낀대. 다 동사 병렬구조죠. 맞죠?
너는 느낀대 어떻게 upset 해서 뒤집어지는 걸 말하죠. 또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오려고 하네요. as if 구문은 해석상으로도 체크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자, as if 해석 어떻게 하니? 마치 누가 뭐뭐 하는 것처럼 이래야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또는 마치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처럼 tied up in knots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나?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쉽게 말하면 한글로 따지면 뭐 개판이 되는 거지, 맞지? 또는 너무 손 쓸 수 없이 꼬여 있게 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꼬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장이 꼬인 것처럼 이 말이야.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위장이 멈춘다고 했잖아. 작동을 멈추는 것 같다 했잖아. 그리고 느껴진다면 되게 뒤집어진 것처럼 마치 뭐 한 것 그러니까 장이 막 꼬인 것처럼 막 속이 막 안 좋은 거야. 이해가 돼? 너는 뭐 합니다? 느낍니다. restless 뜻이 뭔지 아니? 무기력한 이런 뜻입니다. 너는 느낍니다. 무기력하게 되는 걸 in your leg 너의 다리에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안 들어. 그리고 뭐 합니다? 자 동사 병렬 구조 계속 나오죠 지금? 지금 계속 뭐가 나오는 거냐면 병렬 구조 연결되는 거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렬 구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병렬 구조 나오잖아, 맞지? 여기 병렬 구조는 꼭 많이 봐두세요. 너는 느낍니다. 무기력함을. 그리고 뭐 합니다? 가집니다. 뭐를? 어려움을. 맞지? 네. 뭐 하는 데서? going. 가는 데 있어서 어디로? 자로. 그 다음 문장이지. 여기 부분이 중요하지. None of this. 그 다음에 helps. 됐지? 여기 부분 중요합니다. 왜 따로따로 체크하는지는 내가 설명하면서 얘기해 줄게. None of this 에서 None of this가 주어만 알지? 그렇지? 얘가 주어인데 None of this 돼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한다고. 자 일단 this가 뭔데? 이거 앞에 나온 거. 앞에 나온 것인데 앞에 나온 게 뭐야? 장이 보여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게 맞지? help 도와주지 않는답니다. 알겠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 help는 동사예요. 근데 질문 왜 help에 s를 붙였을까요? 이 none of this 했을 때 단수 취급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이 help 단수 취급해서 s 붙여준 거 기억나죠? 보이죠? 맞지? 이거 눈여겨봐두세요. 알겠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 너를 하는 것과 함께 너의 숙제 되었지. 그리고 이제 문장 잘리죠 지금? 맞죠? 여기서 앞에서 잘리죠? 새롭게 문장 시작하지? and 그리고 when it keeps happening 그것이 계속할 때 일어나는 것을 계속할 때 그것은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너의 건강에 돼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 이게 뭔데 다? 예 이게 전부 다요. 어떤 거였는데? Danger signs are 해서 이 danger sign 뭔데? 이거지 이거. 이거 쉽게 말해서 여기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네 몸속에 가득 차고 계속 늘어나. 그럼 어떻게 되겠니? 혈압이 얼굴에 몰려 맞지? 내 위장이 막 꼬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죽을 것 같아. 무기력해. 이게 전부 다 this. 이거 이시고. 그것이 계속 발생하면 힘들겠지. 하지. 그것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너의 건강에 대한. 이해가십니까? 네.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넘어갑시다. 계속 볼게. We all know죠, 맞죠? 좀 이제는 슬슬 익숙해졌으니까 내용도 스피드하게 갑시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맞죠? 뒤에 나오는 that은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일 것이고 명접 that 그리고 what 구분하는 건 아까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우리 모두 알 것이다. 최고의 반응은 자 동사 나오고 뒤에 보호자 뒤에 이렇게 투부 정사 나오는 거는 내가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최고의 반응은 뭐 하는 것이라고? 싸우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거 fight도 그렇고 solve도 그렇고 연결되어 있지 맞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싸우는 것이고 해결하는 것이다 문제는 맞지? 변명구조는 그냥 이 과에서는 그냥 밥 먹듯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밥 먹듯이. 하지만 그것은 항상 쉽진 않대. 그렇게 하는 것이. 자, 요거 좀 체크해 놓을까? 그렇게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이거 이게 뭔데? 문제를 싸우고 있으면 그렇지 맞지? Fight or end solve 맞나요? 네. 이거 말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하긴 쉽지 않죠? 맨날 싸우고 맨날 해결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경우 힘든 경우가 있잖아 맞죠? In that case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은 맞죠? 호르몬은 뭐 할지도 몰라? 만들지도 몰라. 네가 뭐 하도록? 원하도록. To run away 도망치는 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원래 항상 싸우고 해결해야지 맞잖아.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 호랑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그럴 땐 어떻게 해? 뭐 호르몬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 했잖아. 호르몬들이 뭐 할지도 몰라 만들지도 모른데 네가 도망치는 걸 원하지. 사역동사는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해도 알죠? 5형식 맞죠? 5형식 사역동사인 거 알지? 그래서 want 자리에 뭐 왔니? 동사? 원형이 왔죠 왔죠? 알아놓으시고 근데 맞지? 근데 러닝에서 자 러닝이라고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왔죠? 러닝해서 동사 맨 앞에 동명사가 나왔지 맞지 지금? 이거 주어 도망치는 것은 너의 문제들로부터 맞지? 근데 자 봐봐 문제들이라고 나왔지만 이 is가 동사인데 이 is가 r이 오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주어는 뭐기 때문에 러닝이라는 동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그리고 동명사 주어는 단수식으로 만들지. 특히 무슨 단수? 3인칭 단수식. 됐나요? 그래서 도망치는 것은 너의 문제들로부터 그것은 is one 하나이다. 가장 최악의 방법들 중에서 뭐하기 위한? 대처하기 위한 스트레스 맞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도망치면 돼 안 돼? 안 그냥 도망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야. 됐어. 따라줌이 다 했어? 뒤에 아직 할 거 많이 남아 있다. 성과도 하셔야지. 지금요? 응. 계속 볼게. For example 체크해놓고 For example 체크해놓고 skipping 돼 있는데 얘 주어지 지금 맞지? 주어로서 동명사가 나왔죠? skip이 원래 우리 아 뭐 한글로도 우리가 skip이라고 하긴 하는데 넘어가는 거지 맞지? 넘어가는 것은 학교를 그것은 느껴질지도 몰라요 좋게 그때는 그러니까 학교 안 가면 좋지 맞잖아 학교 안 가고 땡 가면 그러니까 학교를 좀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좀 빼면은 좋잖아 학교 안 가고 근데 하지만 그것은 뭐 할 것이다? drag 끌어 당길 것이죠 너를 어디 속으로? 더욱더 깊은 문제 속으로 그러니까 학교 안 가고 도망치면 좋잖아 그땐 재밌겠지 노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너를 끌어 당기는 거죠 깊은 문제 속으로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밑으로 갈게 그래서 better way 더 나은 방식은 맞지? 뭐 하는? to deal with 대처를 하는 스트레스를 그것은 is가 동사죠 그것은 뭐다? 물리적인 신체적인 운동이다 자 근데 그 다음 봐봐 for what the stress hormone really tell you to do the 이제 돼 있는데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한번 펜체크해 놓으세요 자 여기 부분 해석 안 될 거야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 일단 생각을 해볼게 뭐 아까 앞에 문장은 다 끝났어 그죠? 그 다음에 for what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거 원래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for이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가 없잖아 맞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문장 구조가 뒤틀린 거거든 원래 주어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야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문장의 주어는 얘였어요. 뒤에가 주어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문장을 한번 써볼게. 선생님 여기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써볼게. 봐봐. To literally move your body and run. 맞지? 이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것, 네 몸을 그리고 달리는 것은 is 뭘 위한 것이다? For what the 어쩌고 이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원래 문장으로 바꿔서 해석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이게 원래 문장이고, 알겠지? 이게 원래 문장이고 우리는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냥 이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돼. 뭘 위해서? 이건 해석을 쌤이 같이 해줄게. 볼게. What이 왔으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이고 얘 명접이죠. 맞죠? 체크해 놓으시고 명접인 거. 그럼 뭘 위해서? 바로 해주면 돼.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위해서 라고 해주면 안 돼. 맞지? 누가 뭐뭐를 뭐뭐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맞지? 진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너에게 하도록 맞지? 됐나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진짜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하도록 맞지?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너의 몸과 너의 몸을 그리고 달리는 것이다. 맞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진짜로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이라는 거지. 그리고 뭐 하라는 거지? 달리라는 거지. 저 요거 부분은 진짜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했잖아. 봐봐, 앞에 문장을 봐봐. 최고의 방법은 뭐 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에.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 하는 거야? 운동이야. 운동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 안 하는 무슨 말인지? 됐나요? 네. 요렇게 되는 거 이해했지? 됐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운동은 태운대요. 뭐를? 추가적인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맞지? 당연히 엑서사이즈가 주어지. 맞지? 엑서사이즈가 주어져. burns가 동사지. 그 다음 replace도 동사지. 동사 두 개 연결되어 있고 s 두 개 붙여주지. 맞지? 운동은 태워준다. 그리고 운동은 뭐 해준다? replace, 대체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말해요. 알겠지? 같은 거야.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뭐로 대체해줄까? 이거 대체한다는 것은 뭐를 뭐로 바꿔주는 거잖아. 대체해준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뭐로 대체해줄까? With others. 다른 것들로 되겠죠. 천천히 적어, 천천히. 다 적었어? 다른 것들로 돼 있는데 다른 것들 꾸며주는 대절이겠죠? 맞죠? 그 다른 것이 뭐냐면이잖아. 맞지? 다른 것이 뭐냐면 make you happy. 만드는 너를 행복하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을 네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걸로 바꿔준다는 거지. 뭐가? 네. 뭐를 하면? 운동하면. 그래, 운동하면. 됐나? 무슨 말인지? 다음. 응? 됐나? 다음, 그러고 나면 너의 몸은 will be refreshed.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새롭게. 자, 수동태 동사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당연히 너는 다시 조금 뭔가 환기될 것이다. 맞지? 수동태 동사죠? 그리고 준비가 될 것이다. 만나기 위해서 다음 도전. 맞지? 마침내 마지막으로 strike 뭐 해라? 이거는 동사죠. 맞죠? 깨부숴라 뭐 도전해라 라는 뜻인데. 맞지? 그러니까 strike a balance 무슨 뜻인 줄 알겠나?
맞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알지? 스트라이크가 맞춰라는 거야. 뭐를? 균형? 뭐와 뭐 사이에? 일과 놀이 사이에. 일도 적당히, 놀이도 적당히. 그래서 학교는 어떻다?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지 이거, 이시 학교가 전부는 아니다. 네가 뭐 할 때? 계획을 할 때 너의 줄을 스케줄, 이거 동사입니다. 명령문이에요. 알겠죠? 스케줄을 설정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지? 스케줄을 설정해라. 시간을, 이거 목적어입니다. 맞죠? 시간을 뭐 하기 위해서? To get, 아까 했던 get 목적어 done. 알겠죠? 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거 준사역 했다 안 했나? 아까 했던 거지, 맞지? 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마무리되도록, 이 말이죠. 오케이? 뿐만 아니라 뭐 해라, 얘도 동사야. 얘도 동사이자 명령문이죠. 또한 뭐 해라? 스케줄을 설정해라. 시간을 뭐 하기 위해서? To have fun, 놀기 위해서. 그러니까 놀 시간도 하고 학교 숙제할 시간도 하고. 그래서 when it's time, 시간이 되었을 때 to enjoy, 즐길, 너 스스로 뭐 해라? 또 동사하지, 맞지? 시도해라, 뭐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을. 학교나 홈워크에 대해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놀고 있을 때는 학교에서 뭐 과제하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해가지? 그리고 뭐 해라? 초점을 맞춰라, 즐기는 것에. 동명사 ing 나온 거는 체크해 놓으시고 하겠죠? 동명사 나온 거는 체크해 놓으시고 넘어가도 되겠지? 넘어갑시다.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I believe에서 바로 볼게. 위에 문장 그 question은 그냥 간단하게 해석만 해보자고. Is there anything special 해서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 말이죠. 티네이지, 10대 스트레스에 대해서. 뒤에도 있는데. 아, 뒤에 또 있어? 네. 뒤에 또 있나? 월요일날 마저 할까? 원래 오늘 이거 둘 다 맞출 수 있겠나? 왜? 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빨리 해볼까? 네. 빨리 해보자. 네. 뭔가 10대 스트레스에는 특별한 게 있냐 이 말이죠. Compared, 비교되었을 때 성인들의 그것과, 맞지? 질문이 그건데, 그러니까 이거 질문은 꼭 좀 알아놓으세요. 왜냐면 이게 이 문단의 주제야. 10대 스트레스의 차이점 또는 10대 스트레스, 이게 주제지, 맞지? 같이 보자.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라고 하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I believe so 해서 난 그렇게 믿어요 라고 했으면 뭐 차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 있다는 거지, 맞지? 차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이게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 문단의 주제는 나왔지. 10대들의 스트레스에서의 차이점. 알겠지? 왜냐하면 뭐가 growing up, 자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대들은 주어죠. 뭐한다? 경험한대요. 미안. 10대들의 경험까지가 주어네. 맞지? 10대들의 경험은 very 다릅니다. 맞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뭐 합니다? 경험을. 미안,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네 이것도. 아니네, 얘는 또 다르네. 모든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다른 감정들과 걱정들을. 앞에랑 뒤에는 다르네, 맞지? 그래서 우리 수의 일치 체크 좀 해놓읍시다. very 좀 다른 거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수의 일치 very에 s 안 붙었죠, 맞죠? 체크해 놓고. everyone은 다수 취급하는 거 알지? The one thing, 어떤 한 가지 것은, 맞지? 근데 그 한 가지 것을 꾸며주는 대절이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형접이겠죠, 당연히. 그 한 가지 것이 뭐냐면 unite가 원래 원형이죠. 뭐 하는? 연합을 하는, 맞지? 통합을 하는 누구를? 너를 모두 말이죠. 그렇게 하는, 너를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 어떤 한 가지는 무엇이다? 자, is가 문장의 동사죠, 맞죠? 뒤에 대절은 당연히 무슨 접속사? 명접이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금 해석 방식이 어떤 한 가지는 맞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통합을 시키는 너를 그것은 뭐다? 네가 are changing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From being a youth 뭐인 것으로부터 되는 것으로부터 젊은 애가 to become 뭐 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독립적인 성인이 되는 거지. 응? 네가 이제 애에서 독립적 성인이 되어간다는 그것이 너를 뭔가 융합시키고 통합시킨다는 것이야. 약간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자라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뭔가 좀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during this time 이 시기는 당연히 무슨 시기냐면 청소년이겠죠, 맞죠? 이제 자라나는 이 시기죠. 이 시기 동안에 of transition 전환에 맞지? 이게 you가 주어입니다. 알겠죠? you가 주어예요. 너는 뭐 한다? 살고 있다는 거죠. With a lot of uncertainties 많은 불확실성과 불균형에. 자, 심표 찍고 위치 나왔으니까 자 위치는 당연히 형용사절 접속사인데 그 중에서 계속적인 법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는 살고 있다 많은 불확실성과 불균형과 함께 라고 되어있지. 그게 뭔데? Which create 뭐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이지. 뭐를? 거대한 걱정들을 줬죠. 그래서 위치부터 어디까지? 문장의 끝까지. 이까지가 전부 다 뭐 꾸며주는 거야? 앞에 있는 불균형들 꾸며주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 뭐냐면 create. create에 지금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요. 왜 안 붙었을까? 이거 자 보면은 uncertainties and imbalances 얘가 선행사지. 네. 맞아요, 아니에요? 자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지 맞지? 거기에 맞춰주는 create다 보니까 복수다 보니까는 create에 s 붙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안 되는 건 거야. 요거 맞춰주는 거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좀 체크 꼭 해놔. 네. 알겠지? 오케이? 계속 볼게. 조금 올라가서 It is important 볼게. 그것은 중요하대. 뭐 하는 것이? 아는 것이. That절 나왔으니까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겠죠? 아는 것이 뭐를?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자 동그라미 좀 쳐놓을까요? It for to 많이 보던가요? 맞지? 이거 뭐야? 가주어 진주어 공리지 맞지? 가주어 it 그 다음에 for이 뭐야? 이거 의미상 주어죠. for 그 다음에 진짜 주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중요하다 아는 것이 뭐를? 그거에 자연스럽다고 누가? 네가 느끼는 것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 이상한 게 아니야.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지 맞지? 그리고 성장기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런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도 성인들과 다르게 좀 독특한 게 있어 맞지? 그리고 that it is okay 그것은 괜찮아 맞지? just 단지 뭐해라? 명령문이죠? 명심해라 마음속에 뭐를? that절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도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겠지 맞지? 마인드 꾸며주는 거 아니잖아 이거 맞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whatever stress is 하면은 요거 줄 쳐놓을까? whatever stress is 있죠. 응? 그러면 요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니? 무슨 뭐뭐든지 간에 이렇게 됩니다. 무슨 뭐뭐든지 간에 라고 하니까 해석 얘는 어떻게 되니? 무슨 스트레스 뭐 쌤이 따로 덕진 않을게 이렇게만 적어놓을 테니까 무슨 스트레스든지 간에 맞지? 너는 이제 뭐 할 거라? 결국 지나갈 것이라고 맞지? 이해가 되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무슨 스트레스든지 간에 네가 지금 갖고 안 밖에 있는 맞지? 그것이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라고 우리 되는 거죠.
이해가 나 무슨 말인지. 여기서 stresses를 꾸며주는 묶음인 거는 좀 알아놓읍시다. 알겠죠? 아니 그렇게까지 아니야. 어 거기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스트레스든지 will pass, 지나갈 것이라. 이해가지? 넘어갈게요. 이거. 마지막은 별거 없어요. 뭐 팁이죠. 스트레스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 맞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피해라. 뭐를? 오버 스케줄링. 너무 과도하게 스케줄을 잡는 것을. 그래서 되라. 되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do not try. 노력하지 마라. 되려고 완벽하게 말하죠. 두 번째, 배워라. 안심하고 안정되는 것을. 네가 느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Get quiet. 자, 이거 명령문이죠? 이 정도 맞죠? 너는 그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 때 Get quiet. 되어라. 어떻게? 조용하게. 그리고 가져라. 깊은 몇몇 숨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할 것이다? 가져올 것이다. 산소를 네 머리에. 그리고 병렬구조 체크. 도와줄 것이다. 네가 안정하도록 그래야 되겠죠. 맞죠? 병렬구조 나와 있는 거 아까 했던 거지? 맞지? 체크해 놓으시고 밑에 내려가면 treat 뭐 해라? 대우해줘라. 너의 몸을 잘. 맞지? 그리고 봐라. 네가 먹는 것을. 자, 이거 면접 온 거 체크해 놓으시고 알겠죠? 됐 안 되는 거 알죠? 여기는? 왜냐면 what은 뒤에 보라든 안 돼. 됐은 뒤에 완전하니까. 봐라. 그리고 under stressful condition. 이렇게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에서 the body, 몸은 뭐 한다? 필요로 한다. vitamins, 비타민들과 미네랄들을 더욱더 많이 말하죠. 그래서 잘 그 좋은 밤에 자는 것은 뭐 해줄 것이다? 완화시켜줄 것이다. 스트레스를 대처하지. 그러니까 밤 잠 잘 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get help, 받아라 도움을. 스트레스는 can be overwhelming. 되게 압도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do not hesitate. 뭐 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뭐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도움을 from trustworthy adult에서 믿을 만한 성인으로부터 또는 학교의 상담원으로부터. 이해됩니까? 사실 이 부분에는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지. 시험에 나올 포인트는 간단하게 찍고 마무리하면 앞에 페이지 넘어가 볼래? 그 앞에 페이지? 여기 부분 있지? 맞지? 여기 청소년기에 어떻게 뭔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맞지? 요 부분은 꼭 좀 적어 놓으세요. 뭘 적어 놓냐면 상당히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주제 요지 제목 문제로 바뀌어 할 수 있어요. 주제 요지 제목 문제로 변형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문단만 보잖아.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퀘스천을 보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퀘스천 안 보고 있으면 밑에 내용만 봤을 때 주제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주제가 애매해. 밑에 글만 읽으면 주제가 애매하거든. 근데 핵심 주제는 뭐냐면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예요. 그게 좀 다르다 같다? 다르다. 뭐랑? 그렇지, 맞지. 왜 다르다? 성장기에 느끼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나 무슨 말인지? 네. 그게 여기서는 주제, 요지, 제목, 문제, 변형 가능성 높은 것 중요했고 그 앞에 페이지로 가볼래? 그 앞에 페이지에 여기 뭐 부분들은 사실 위에 좀 정의 적어놓을게. 뭐냐면 문법 유의하세요. 알겠죠? 문법 유의. 특히 무슨 문법? 병렬 구조. 맞죠? 병렬구조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는 그 앞에 페이지도 똑같아요. 문법 유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번째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방금 본 거랑 그 앞 두 번째 페이지 여기 부분이 맞지? 여기 부분이 문법 되게 중요해. 적어놔야겠네. 문법 유의 맞죠? 특히 무슨 구조? 병렬구조 맞죠? 여기 부분. 그거 말고는 사실 맨 앞에 부분과 맨 뒤에 부분은 별거 없어. 약간 식빵의 맨 앞에 맨 뒤에 느낌이야. 짭질구레.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 요 두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두 번째 페이지가 아니라 세 번째 페이지와 네 번째 페이지가
꽤 까다로운 부분이나 체크에 대한 요소가 되게 많았지.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알겠지? 네. 일과 요거 이해됐지? 네.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지? 네.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니는 알겠지? 네. 선생님이 요거 마무리하고 알려줄게. 오늘은 이거 풀이는 요까지 할게요. 네.